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솔직한 기생충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제목, 저희 여동생의 평생 꿈은 현모양처입니다. 정확히는 기생충이죠. 원제, 동생의 장래 희망이 현모양처예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올해 22살인 저희 여동생의 꿈이 현모양처라고 해요. 사실 얘가 어렸을 때부터 현모양처가 되는 게 장래 희망이라고 몇 번인가 뭐 그런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그저 뭐 얘가 어디 가서 그 단어를 듣고 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 단어에 꽂혀서 그래서 현모양처가 되겠다 이러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이미 그때부터 그 꿈이 진심이었나 봅니다.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저와 동생은 둘 다 유학 중인데요. 각자가 그래요. 몇 천만 원이나 되는 그 큰 학자금을 책임지기로 결정하고 각자가 그렇게 어렵게 떠나온 유학길이죠. 그래서 저는 꿈을 위해 계획을 다 세우고 유학을 온 거고 또 그 엄청난 학자금을 제 스스로 갚기 위해서 대학생활 4년 내내 열심히 일을 했었으며 지금은 총 학자금의 3분의 1가량을 모았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기 일자리 넘쳐나기 때문에 저희 동생도 분명 저처럼 얼마든지 충분히 저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끝까지 그러지를 않더라고. 사실 언니인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요. 동생은 그 일하는 걸 천스럽게 여겨요. 그 천하다. 사람이 일을 하는 걸 천하게 여기는 그런 거죠. 미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일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 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에게 금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지내는데 보고 있으면요. 얘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아무튼 얘가 바로 며칠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언니야, 나는 백수가 되는 게 꿈이야.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해가지고 평생 놀고 싶어. 일 같은 거 하기 싫고 그냥 현모양처로 살 거야. 뭐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는데 그러니까 얘는요 현모양처라는 말을 무슨 평생 동안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남편 월급과 재산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 백수라고 생각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현모양처는 백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친 거예요. 저희 동생은 현모양처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아니 생각이라는 걸 안 해요. 거기다가 가정에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없죠? 사실 그렇잖아요. 지 말마따나 남자 잘 만나서 놀고 먹는 백수를 꿈꿨다면 그냥 우리나라에 남아서 남자나 꼬시든가 해야지 왜 굳이 유학을 온 건지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뭐 현모양처 뭐 스펙인가? 거기다가 이대로 가면요. 앞으로 닥쳐올 미래도 뻔해요. 얘는 그 몇천만 원이나 되는 그 학자금 평생 못 갚을 겁니다. 아니 아예 갚을 생각도 안 하겠죠.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뭐 지 남친이 대신 갚아줄 것도 아닌데 그럼 결국 저희 부모님이 대신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따위 미친 그리고 게으른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생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밉기도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제 친동생이니까 이걸 뭐 어디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저 하루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꿈을 꾸는 거야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지만 그 꿈이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이는 올바른 꿈이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기생충이 꿈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요. 저희 동생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깨우침을 주려면 언니인 제가 뭘 어찌 해야 하는 걸까요? 기생충은 박멸을 해야죠. 에프킬라 칙 뿌려가지고. 댓글 1번. 처음에 제목만 보고 뭐야 가정주부를 비하하는 글인가 싶어 완전 짜증났는데 읽어보니까 그냥 여동생이 미친 여자네요. 아니 뭐 현모양처는 아무나 한답니까? 어디 개 백수 주제에 어이가 없네. 쓰니 여동생은 그냥 남자 등골 빼먹는 기생충이고 취집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 말종이에요. 진짜 내 친동생이면 반 죽여버렸을 텐데 정말 아쉽네. 댓글 2번.
아니 이 사람들 진짜 웃기네. 그게 뭐 어때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행복하게 잘 산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장땡 아닌가? 사람 사는 방식은 다양한 거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일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그것도 나름 괜찮은 인생 아닌가? 어? 그런데 굳이 일을 해야 해? 솔직히 유학 간 게 좀 아깝긴 해. 그런데 그래도 뭐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별 상관없잖아요. 월 200씩 벌다가 부자 남자 만나 돈 걱정이 없어진다? 그러면 바로 일 때려쳐야지. 왜 일을 해? 어? 다 그럴 거잖아. 사실 그래요. 나도 백수가 꿈입니다. 대댓글. 하 세상에. 이딴 게 배대시라니.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 절망적이야. 3번. 하긴. 결혼도 못하고 평생 쇠가 빠지라 희망 없이 일만 하는 것보다야 남편 등쳐먹고 애새끼 낳는 게 훨씬 낫긴 하죠. 쓰니 동생이 쓰레기 같긴 해도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또 그렇잖아. 다들 말은 안 해도 이런 생각 많이들 하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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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나 예전에 만난 몇 번 만나본 여자 중에 한 명이 그 사회복지사였는데 걔 꿈이 현모양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친 또라이가, 그러니까 얘 근무지가 산골 그 요양병원인데 맨날 그랬어요. 일만 마치면 바로 읍내로 튀어나가가지고 술 처마시고 그 쥐꼬리 많은 월급 타면 모조리 옷이랑 신발값으로 탕진하고 그래놓고 자기는 꿈이 현모양처라며 남자는 성실해 그 돈이 많아야 해 이러면서 떠벌떠벌 했죠. 그리고 한 번은 이 또라이가 지 친구 중 한 명은 남친한테 용돈을 받고 산다 이러면서 은근슬쩍 저를 떠보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손절했습니다. 이미 드린 투자비가 있지만 뭐 회수 포기하고 손절한 거야. 그랬는데 얘가 언제 유학을 간 거요? 완전 똑같은 얘기 또 있네. 그런데 사실 걔는 너무 이렇게 막 겉으로 티를 내가지고 망한 케이스지 이와 비슷한 마인드 여자들 나는 많다고 봅니다. 뭐 여자뿐만 아니죠. 남자도 그런 남자 많아요. 나도 그렇고 백수가 꿈이라니까. 5번. 야! 니들은 부모 형제도 없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언니가 쓰는 글인데 동생을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면 쓰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물론 그 동생이 인간 말종에다 개쓰레기인 건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 좀 이쁘게 가려서 하라고. 그리고 다같이 이렇게 막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아 물론 그 동생이 개시궁창이고 답이 안 보이는 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안을 주자고. 대댓글. 뭐야 이거? 돌려까기 인형인가? 욕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혼란스럽게. 추가. 많은 관심과 조언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현모양처를 비난하는 글로 보였다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절대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현모양처는 진짜 현명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머니 그리고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참 쉽지만 그에 대한 책임이 많이 따르고 엄청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동생 자기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곤 하지만 그에 따라오는 책임을 모두 간과하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같기에 언니로서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막말로 동생의 지금 만나는 친구, 남자친구는 그래요. 이런 말 하긴 좀 우습긴 한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희 동생을 평생 놀게 해줄 그 정도의 능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뭐 지금이야 그냥 꽁냥꽁냥 연애만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 어떤 금전적인 것들 이게 크게 와닿진 않겠지만 연애랑 결혼은 그 성질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 동생은요, 그 현모양처의 책임인 요리나 육아, 청소, 그리고 가정 내 살림과 어떤 관리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정말 정말 싫어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하는 거를 천스럽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들은 가정부에게 맡기고 본인은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들, 그러니까 노는 거죠. 이런 것만 하면서 평생 살고 싶다라는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도 너무 속상합니다. 동생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다만 저희 동생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데 우리 가족은 왜 이걸 일찍 눈치채지 못했는지,
진짜 관심이 없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젠 막 미안하기까지 하고 그래요. 일단 저희 부모님도 이 상황을 대충은 알고 계세요. 그런 만큼 통화로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동생은 그런 조언에 아예 귀를 닫고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요. 도대체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동생 몸 어디에서 튀어나온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또 확고합니다. 어떤 신앙 같아요. 나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막 이런 거. 어서 하루빨리 부모님과 진지하게 상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 정말 감사해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저렇게 생각하면서 끝으로 티 안 내는 것보다는 대놓고 저렇게 티를 내니까 얼마나 좋아. 잘 피할 수 있잖아. 좋은 거야 저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머리야.